Nice Game TV.자, 계속해서 LCS 북미 플레이오프 1차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그니타스가 의외의 화끈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빠른 템포로 사실은 디그니타스가 네. 화끈한 게 아니고 커스가 화끈하게 하려고 하는데 다 뭉쳐서 갔는데 예, 네, 디그니타스가 네. 얍삽하게 양옆을 그렇죠. 위해 밀어서 어떻게 보면은 힘이 빠지게 만든 거죠. 반대로 그렇죠. 남자답게 들어갔는데 예. 디그니타스가 진짜 여우 같은 그렇죠.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예, 우리는 안 싸워줘 하면서 네.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일단 1세트를 가져가게 됐고 예. 두 번째 세트는 준비 중에 있는데 맨하튼 비치를 연결을 해서 선수들 모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a tough game. I mean, the few engages he did get in there didn't. 자, 어쨌건에 커스 팀 아까 끝나고 표정 보여주겠지만은 어이없이 당했다. 특히나 이렇게 백도 당해서 졌을 때 굉장히 짜증 나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 디그니타스의 키키드 선수의 아이콘이 팀 MB네요. 아, 예, 우리 과거 예. 추억의 팀이죠. 그렇죠, 대챔스 리거 포니짱의 팀. 참. 예. 저 뜻이 뭐죠, 근데 MB? 글쎄요. 저도, 네, 저도 의미를 알 수 없는데 예. 뭐. 예. 본인 오면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아마 어디가 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게임을 많이 못 하고 있어서 솔랭도 지금 몇 번 못 했거든요. 지금 네. 50승까지밖에 못 했는데 솔랭도 돌리면서 다음 주 되면은 챌린지 팀랭 한번 돌려보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옵저버가 조나 스트롱의 회색 관장 시티에 포니 짱짱 거래 저도 있고요. 네. 거기 이제 벌써 4명이나 됐죠. 네. 거기다 강키 정도 집어넣으면 벌써 5명 팀이 됐죠. 그렇죠. 거의 뭐 어벤져스급이죠. 그 정도면. 예. 생각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미드만 누가 할 줄 알면은 그래서 챌린저 팀맹 찍는 거 다시 한번 또 하면은 괜찮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제자 선수들은 뭐 대기하고 예. 있고요. 자, 이거 디그니타스가 빠르게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커스가 다시 반격을 할지. 어쨌든 커스 팀의 제일 큰 문제는 버니피프 선수가 레오나 쓰레쉬 중에서 예, 거의 둘 중에서 하나를 한다라는 점 정도. 그렇죠. 그리고 보이보이 선수가 육식 미드를 골라도 예, 초식스럽게 한다라는 거 일단 파밍하면서 자신의 팀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루즈한 운영을 가져갔는데 그걸 일단 디그니타스가 파고 들었어요. 그렇죠. 무에 역시 파고 들 수 있을지. 그리고 소라카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생각보다 지금은 뭐 제대로 한타를 많이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경기가 끝나게 됐죠. 그렇죠, 네. 예. 억제기가 두 개가 까지면서 예. 두 명이 동시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냥 뭐 무기력하게 그냥 밀렸죠. 양날개에 그냥 강력한 미니언 웨이브가 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커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그 운영의 허점을 절대 내주지 않는 게 중요하게 됐고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뱀픽 들어갔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소가라카를 굳이 배나야 되느냐 이런 일단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일단 리신 르블랑 예. 그리고 애니. 그러니까 보이보이 선수의 약점 중 하나는 이제 르블랑 그리고 룰루 그리고 야스오로 이어지는 요 라인 거의 직스까지. 저 지금 북미에서는 지금 애니가 다시 좀 떠오르고 있는 건지 애니가 조금 밴이 되고 있네요. 일단은 내일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뭐 키키드 선수가 약간 좀 가져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었고요. 자 쓰레쉬 예 지금 이건 쓰레쉬 눈치 싸움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버니피 네. 선수가 쓰레쉬 가져가니 못 가져가니 또 크기 때문에 앨리스를 자 일부러 예 일부러 지금 앨리스를 배낭을 해가지고 다른 거를 픽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죠. 카직스 배낭하도록 그렇죠. 자 카직스가 벤이 되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 라이즈가 밴됐기 때문에 레넥톤이 또 살아난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그니타스의 마지막 뱅카드가 제일 중요하게 됐는데 어떤 쪽으로 뱅을 할까요? 카릭스니 아니면 쓰레쉬가 더 중요하니 아니면 아예 생뚱맞은 다른 거? 자, 소라카! 소라카 야, 소라카가 이렇게 압박인가 보네요. 예. 예. 자, 그럼 예, 카릭스 땡큐 하면서 가져갔고 쓰레쉬랑 레니톤 가져오게 되면 좀 무난한 픽이 되겠죠? 일단은 그래 니달리 야, 보이보이 선수 엄청나게 견제해주네요, 정말. 보이보이가 그냥 다른 챔피언에 픽 갈 수밖에 예.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야스오. 저 지금 야스오가 니달리 상대로 죽지는 않지만은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걸리거든요 파밍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카직스랑 어떤 연계 플레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포터랑 탑 라이너로서 저거를 이제 충족시켜주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에어본을. 네.
루시안까지 올려놓는 커슨입니다. 근데 서포트 중에서 야스오와 궁을 맞출 수 있는 거는 일단 쓰레쉬인데 쓰레쉬가 이미 뺏겼고요. 그건 탑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탑에서 호응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슈바나가 되겠죠. 뭐 어쨌든 뭐 정글러는 카직스니까요. 예. 근데 보이보이스는 딱히 그 어 잭스 야스오 괜찮네요. 예, 괜찮네요. 예, 괜찮네요. 가져가는 모습. 야스오를 바로 가져가기에는 좀 위험한 측면이 있고 잭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레이톤이 가져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인서 오, 예, 그레이브즈 칼피 바로 라기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예, 무덤님께서 나오셨네요. 그럼 트런들까지 락이 됐습니다. 자, 이제 커스트 쪽으로 픽이 넘어가게 됐는데 트런들을 상대하는 예, 잭스를 상대하기 트런들이 나왔고 지금은 예 레오나가 같이 들어가기 일단 좋기는 좋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예 디깅타스가 굉장히 멀리서 치는 플레이를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니달리를 상대로 어떤 챔피언을 꺼내들지요. 일반적으로 조합을 짰을 때는 이니시에이터 하나가 분명히 하나 필요하긴 한데 그게 일단 레오나가 되겠고 신드라 일단 신드라. 아 보이보이 선수의 어떤 챔피언 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측면 중 하나죠 이게. 거의 나오는 예. 게 한정적이에요. 예. 르블랑, 야쏘, 니달리, 그러다 간간이 신드라를 하긴 하지만은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아 룰루로 선회를 하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룰루 아까 말씀드린 룰루가 또. 자 이거 레오나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글러가 남았는데 일단 이니시드가 그럼 또 똑같았거든요. 자 헤카림. 근데 뭐 그냥 올려놓는 것 같아 보이고 예 50이 너프전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 50이 나와도 크게 나쁘지가 않긴 한데 일단은 뭐 50에 대한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블린을 하기에는 지금 니달리 때문에 좀 궁합이 안 맞거든요. 네. 자 그래서 하이카림에서 아무무로 변경을 하고요. 지금은 차라리 딜무무에도 진짜로 잘 통할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무를 가져가게 될지 그래서 이블린. 이블린도 살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블린을 하게 되면은 미드랑은 좀 안 맞게 되고 결국에는 바텀 쪽에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카직스 이 아이노미트 선수 입장에서는 이블린 동선을 파기가 조금은 수월해요. 미드는 올 가능성이 좀 적네. 그렇죠. 갈 게 뻔해요. 탑을 오기에도 조금 적절하지가 않네. 바텀으로 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냥 잭스가 탑을 밀고 있는 형태여서 뒤로 이제 갱을 당하는 형태의 그 타이밍만 아니면은 사실상 바텀 말고 갱 갈 데가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만큼 카직스가 역갱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의 어떤 루트를 다 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카직스 플레이는 아일도미네이트가 초반 그리고 중후반까지 운영하기엔 굉장히 편해요. 저제는 그거를 아이도미네이트가 파악을 하고 이제 운영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레오나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레오나가 이제 보호막을 쓰게 되게 되면은 정말 이게 단단해져가지고 예. 그렇죠. 역갱을 설령 친다고 하더라도 레오나가 어떤 스킬을 맞춰주게 되면은 뒤에 있는 정글러랑 원딜러가 상대방을 녹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까지 좀 감안해 보면은 최근에 레오나가 확실히 좋은 측면이 있고 실제로 한국 롤챔스 경기를 보게 되면 레오나가 밴드 모습 자주 보여주고 있죠. 예. 네. 자, 이런 이제 선수들은 경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 디그니타스가 회복 스펠이 3개나 되고요. 역시 커스 역시 예, 예. 지금 다른 것보다 특이한 거는 그레이브즈가 픽했다는 거죠. 예. 그건 저 그레이브즈가 쓰레쉬와 이제 어떤 이제 시너지를 발휘할지 그것도 이제 기대가 되고 그레이브즈는 지금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평타도 물론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빨리 뽑기를 통해 가지고 네. 스킬샷이 확실히 강력하거든요. 예. 네, 산탄 사격 자체가 굉장히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바텀 라인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 한번 볼까요? 네. LCS 북미 플레이오프. 예, 저희 같이 네. 나오네요. 뭔가 좀 아련하게 뜨는데요. 예. 기계가 잠깐 버그가 걸린 것 같은데. 네, 잠깐 기다려 주시고. 예, 기계가 가끔 이런 식으로 말썽을 부릴 때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사이에 지금 이 버튼이 제대로 안 눌리는 것 같은데. 네, 예, 일단은 잠시만요. 장비 이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일단 선수들은 경기에 들어가게 됐고 디기타스에 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예. LCS 북미 플레이오프 1일차 준중결승전 디기타스 대 커스
두 번째 경기예요. 어쨌건 지금 패치 4월 8일에 있었던 최근의 패치가 조금 영향력이 좀 많이 발휘되고 있거든요. 라이엇이 어떤 의도한 게 이거인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하게 변화의 바람을 주고는 있어요. 확실히 자 트런드 혼자인 척. 자 이블린이 옆에 있습니다만 이건 안 보여요. 자 서로 예. 뒤에 누가 있는 것처럼 예. 자 크루저가 한번 살짝 앞으로 나오니까 과수가 움직일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안 걸릴 것 같죠? 안전하게 예. 굳이 싸울 생각은 없어 보여요. 네, 점점 아프네요.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네. 알게 모르게 이게 마우스 컨트롤은 앞뒤 앞뒤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조금씩 앞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예, 잭스가 눈치채고 뒤로 빼준 모습이고 바로 아 바로 이제 블루버프 챙기는 모습. 굳이 글쎄 저거 와드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저거는. 자, 그래서 크루저는 이블린과 동행해서 방금 들고 있는 모습. 여튼 디그니타스 같은 경우에 다른 팀들 지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정글러가 버프를 먹을 때 혼자 경험치를 먹는 게 아니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예 늑대 먹고 블루 먹고 늑대 먹고 그다음 악령을 먹은 다음에 다 같이 탑을 가가지고 같이 밀어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원래 그동안은 약간 프리징을 좀 오래 한 다음에 미니언 한꺼번에 쏴서 오는 측면이 강했는데 디긴타스가 하려는 거는 예, 그거랑 다르게 오히려 더 빠르게 미니언 데려와서 빨리 밀리는 형태로 되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미니언을 예. 내려올 때까지. 그리고 나오자마자 돌려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레드 버프를 챙기지 않았죠 이블린이. 예. 파워를 최대한 빨리 밀어주겠다. 레드를 포기하면서까지. 자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서로 이제 이제 불도저 메타답게 다워철 거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특이한 거는 한국과 이제 동일한 어떤 운영을 보여 그 초반 운영을 보여주는데 경기가 후반 가면 갈수록 약간 특색이 달라져요. 그렇죠. 예, 좀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도 있고. 자, 오 가요 가요. 근데 트런지 마나가 없죠 이제. 약간 힘이 좀 붙여 보입니다. 크루저의 방망이질이. 자, 오, 한 단계 더 앞으로, 오, 예. 자,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앞으로 달려갑니다. 예, 너가 와라 이거죠, 너가 와라. 예. 2차를 좀 늦게 밀더라도 와라. 아일도메이트와 콰스의 귀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디그니타스 뚝심 있어요, 항상. 예. 하지만 그 사이에 지금 좀 체력이 예. 많이 빠지겠는데요. 예, 많이 빠지는데요. 자, 많이 오. 빠져요, 예. 이대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깼네 성공합니다. 예. 어쨌든 디그니타스의 이런 약간 패턴이 지금 잘 통하고 있죠 계속해서. 야 이거 디그니타스에게 자꾸 흔들리는데요 예. 커스가. 디그니타스가 좀 더 화끈하게 타워를 밀어주네요. 그러니까 레드를 보통 이제 쌍부프를 먹고 막 밀고 그런 게 아니고 더 빠르게 탑라이너와 함께 블루 그리고 늑대 악령까지 빠르게 먹어주면서 한 네. 팀을 더 빠르게 하고 있는 거죠. 레드는 아예 2배도 안 됐어요. 예. 이제 가지 이제. 자 그러니까 급하다 하고 용이라도 먹자. 자 엘드미터 버니피프가 먼저 용을 시도해 봅니다. 그렇죠. 이블린이 반드시 레드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레이브즈까지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레이브즈 유령 쪽. 와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 자 일단 갱각 나왔어요. 갱각 나왔는데 전멸이라도 보이가 예, 안 됐네요. 그냥 지나가는. 지금 굉장히 생명이 뭐냐면은 전원 핑크까지 다 썼어요. 지금 이에 예, 집에 갔던 친구들이. 오. 자 어쨌든 간에 타워랑 용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돈 차이는 비슷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지금. 자 이러다가 또 서로 킬각 내지 못하면서 살릴 것 같거든요 또. 그렇죠, 또 무난한 판전 예.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게 킬이 날만한 상황이라 한다라면은 서포트들이 있는 바텀 라인 쪽에서 예 정글러가 게이트했을 때 킬 날 확률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미 지금 그런 쪽은 좀 힘들다 보니까 자 이블린 정글 깊숙이 네. 돌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핑크와드를 저기 더 빠르게 설치하네요 또. 네. 자 이거 있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어 이블린 있는 거.
이게 오늘따라 좀 기계가 야 좀 말썽인 예,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예. 지금 보셔 이거 좀 핀카드를 벌써 저기다 설치하는 건 좀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저는 핑크 할 때는 미드 좌우에 있는 하나부시에다가 박아주게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잭스가 빠르게 상대편의 시야를 차단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약간 아까웠네 저거는. 저중원에 지금은 또다시 예, 소감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잠시 또 파밍전을 갈 것 같네요. 이제 아이템 뽑을 때까지 여기서 이제도 파밍 운영을 할 텐데요. 도랑검 3개를 들고 잭스가 와 잭스 내가 너 때를 잡겠다는 네. 거죠? 북미에서 느껴지는 겐자의 영혼이 자 이제 뭐 3도랑검이기 때문에 확실히 초반 딜은 강해요. 자 이거 다이브 시 생각인가요? 예 트론도 6레벨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미 다 도착했죠. 예 크럼즈와 키키드까지 왔습니다만은 예, 이러면 들어가기 어렵죠. 잭스가 예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라리 이 사이에 미드 쪽을 가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또 늦었고요. 그래서 코비 레드부시 쪽에 한번 대기해보는데요. 두명감지와도 보자마자 키키드가 깔끔하게 제거. 자 룰루가 아직까지 딜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하이템 위주로만 구비를 했기 때문에 어어 원딜이 원딜이 코비 물렸습니다만은 예. 실드로 안정적으로 예 그나마 다행인 네. 거는 어떤 연계기를 펼칠 수 있는 챔피언 없었다 보니까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크럼즈가 상대편 블루 버프 깔끔하게 잡고 뒤로 빠집니다. 자 어쨌건 잭스 무럭무럭 잘하고 있고 아유 3도랑은 좀 극단적인데요. 근데 이게 3도랑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3일치 템트리 타고 있잖아요. 네. 인빈이 모자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무조건 억지로라도 돈을 예 모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자 지금 다음 용 타임까지는 이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불안 요소가 뭐냐면 어쩌고 억제기 타워가 밀려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불안 요소죠 지금 현재. 네. 자 여기가 참 위험해. 그러니까 경기가 순식간에 커스가 이제 밀리는 구도가 되면은 저 억제기는 순식간에 그쵸? 날아갈 수 있어요. 예, 저거는 사실 레드랑 바꾼 거거든요. 네. 사행 성공 엇나가고요. 그런 얘기를 통해서 타워를 때릴 만한 기회를 잠시 끊어냈습니다. 자, 일단 라인 클리어링이 가장 좋은 챔피언인 그레이브즈가 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맞기 쉽지가 않죠. 네. 자 이번에 카지세 미리 가네요. 그러니까 자 트론들도 아직까지 여유롭고요. 사실 가장 베스트는 라인에 밀어놓고 싸움을 거는 게 이제 좋긴 한데 과감하게는 못하는 형태죠. 그렇죠? 그냥 느긋하게 파밍만 하고 있어요 양팀 모두. 그냥 내려오면 먹고 예 올라가면 그냥 뒤로 빠지고 굉장히 1경기와 마찬가지로 예. 느긋한 운영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9분인데 퍼스트 블러드는 커녕 이렇다는 딜교환은 본 적도 없고요. 자 일단은 시야 장악을 마쳤기 때문에 커스팀 입장에서 용에 그렇게 막 전부를 걸 필요는 없어요. 예. 지금 보면 딕스가 천천히 크고 있거든요. 자, 보이보이가 바텀 라인 지켜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 이쪽에 좀 많이 보이는데요 선수들이. 저 잭스가 이거 이번 한테 테를 타고 있죠. 어쨌건 3도란을 뽑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득을 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3도란검에 잭스가 탑에 가 있고 데르 디그니타스가 바텀 1차를 깨지 못하고 일단 뒤로 또 빠지네요. 저 지금 잭스 하나 믿고 또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 이렇게 탑에서 저 잭스가 막히는 순간에 게임이 같이 터지는 거죠. 아직까지는 3도랑검에서 멈춰 있는 예. 상황. 확실히 뱀픽적인 면에서 디긴타스가 많이 연구했다는 게 느껴진 게 미드를 일단 우르카 시키면 훨씬 더 쉽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크루저가 순간이동까지 쓰면서
타빌차 타워를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아, 이거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라인 클리어링이 좋지 않은 라인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략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자, 순간이동 쓰는 콰스 일단 투명함 조화도 제거하고요. 바로 요구 가져갑니다. 디겐에서 전반적으로 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도 않네요. 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디게타스의 지금 니달리 같이 라인 클리어링이 좋지 않은 챔피언을 활용해가지고 라인을 얼마나 잘 깨끗하게 클리어링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쿠저는 그냥 계속해서 탑라인 쪽에서 파밍하고 있는 모습. CS는 예 원딜러들끼리의 차이가 약간 존재할 뿐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자 일단 광해검 거의 신발까지 갔네요. 더더욱 인면 모자라겠네요 이거는. 좀 저기 탐식의 망치 나오고 나서는 예. 열정의 검을 올려놓을 지금 인벤토리는 없어 그렇죠? 보입니다. 그러면 한 1200원가량은 그대로 생으로 모아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스카라가 힐을 통해서 체력 쉬는 시간에 늘려놓고 있고 사용 선고로 보이보이를 노려봅니다만은 스카라는 딜교에 대한 의지조차 없습니다. 천천히 하죠 천천히. 네. 마치 이제 시골에서 밭을 경작하듯이 예. 천천히 천천히 CS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원 배치적인 면에서 디깅사에서 좀 더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은 미드는 미드를 혼자 다 먹고 있고 원딜과 탑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예, 밀리는 라인이 터치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딜 간의 CS 차이는 조금 나게 됐고 이제는 자 여기서 이제 커스가 한번 좋아요 좋아요 니달리 스카라를 보면서 연결기 버스로 들어가다 합니다. 버니 피피 물린 상태. 와 연결이 진짜 멋있었죠. 13분 만에 퍼스트 블러드가 나옵니다. 자 그래도 백도 아이브키파이 아이브키파이가 아타빌차 밀어버리고요. 저 연결기가 무슨 전멸이고 뭐고 쓸 수도 없게 그냥 만들었죠. 네. 자 예 커스틴 뚝심 있게 또 충분히 미스죠 충분히 밀린 김에 밀어야죠. 예. 아, 지금.